안녕하세요, 랑둥이들. 오늘은 우리 랑둥이들이 또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 중 하나인 관리의 날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리를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 바로 운동인데 제가 운동을 필라테스랑 PT랑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또 프로 다이어터로서 운동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식단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4회 운동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PT랑 필라테스 하면서 유산소도 같이 보통 3, 40분 정도를 무조건 해주고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테스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필라테스 가서 수업 듣고 유산소도 타고 그러고 올 거예요. 근데 진짜 확실히 운동을 해야지 사람의 체력도 좋아지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데는 운동만 한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고 좀 뭔가 속이 더부룩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또 클렌징 해줄 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먹는 양도 조금 작고 또 이제 화장실을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고 하긴 하지만 가끔씩 뭔가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 찬것 같고 클렌징 하고 싶다, 비워내고 싶다 할 때는 요두개잘 먹고 있어요. 요거는 바로비움, 요건 니드인 제품이고 요거는 워너랩 건데 쉐딩 주스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다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푸른 맛이고 이거는 진짜 망고 맛인데 어제부터 지금 요걸 또 다시 먹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하나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물에 타서 먹거든요. 제가 운동 가기 전에 먹어주는 필수템, 요거 바이탈 뷰티, 요거 먹고 운동 가줄 거예요. 다이어트는 또 따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체지방을 싹 걷어내고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또 제가 바디 프로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스터샷 먹어주면은 체지방 감소에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운동할 때 땀도 더 나가지고 좋더라고요. 한요 정도 먹고 나서 이걸 태워줄 거예요. 클렌즈 주스라고 해서 막 엄청 맛없는 게 아니라 되게 맛있거든요? 진짜 딱 망고 같아. 요런 농축액, 망고 퓨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쫙 짜가지고 이렇게 쉐킷쉐킷해서 한병 먹어줄 거예요. 한 5일 정도 이런 식으로 저는 먹고 운동하고 한 번은 일반식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렌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시고 마시고 좋아요. 둘. 아이고. 셋, 킥, 둘, 킥, 넥. 그만. 몸 조심. 오늘 운동은 끝. 안녕 랑둥이들, 저는 오늘은 PT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할 때 맨날 마스크에다 모자 쓰고 가는데 오늘은 뒤에 또 끝나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후딱 씻고 나온다고 이렇게 베이스만 하고 왔어요. 정말 베이스만 해가지고 눈썹도 없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나도. 그렇지. 아? 아이 부럽네. 한 7kg 하면 딱 될 것 같던데. 아이고 또 진짜 여기 진짜 어? 손목만 보조해 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밀어. 아 이거 밀잖아. 이거 손목이 약해서 그래 이거. 가자 시작. 9, 7, 쭉 8, 쭉 9, 쭉 10, 쭉 와, 드디어 20회 끝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짝. 안녕 랑둥이들, 오늘은 저의 또 다른 관리 중 하나인 네일을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보통 네일은 한 3주에서 4주 주기로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젤네일을 시작하게 된게 제가 손톱을 계속 다 뜯거든요. 네일을 안 하면은 손톱을 다 뜯어. 맨날 피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젤네일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하는 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운뽀짝한 네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일은 이렇게 리본에다가 반짝반짝한 반사 네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많이 자랐죠? 지금 한 3주 조금 남았나? 한 4주 정도 됐는데 이만큼 길었다는 거.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손톱으로 영양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네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굿노트에다가 네일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가거든요. 지금 아직 조합을 조금 덜 해가지고 제거하면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딱후딱 해야 될 것 같아. 전 좀 키치하고 발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쁘죠? 모양 어떻게 할까요? 라운드. 저 이렇게 조합했어요. 난 똥손처럼 그림 그려놨는데 희주쌤이 찰떡같이 해주실 거예요. 저 3주 조금 넘었죠? 네. 아직 딱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그, 빨리 그리죠?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조만간 오시겠는데 하면 딱 예약이 됐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일하면 스트레스 됐어요. 심지어 그때 조금 거의 딱 맞게 맞아, 했는데 맞아. 손톱이랑 네. 머리로 단백질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엄지 한 줄로 딱 잘려 나갔을 때 완전 쾌감 떨었는데 아, 진짜 제 바디 장족의 발전 아니에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부러지고 아 맞아 맞아 그거 짧아졌었는데 그거 나름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저 손가락만 더 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손 자체가 작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손발이 작고 저 쌤한테 받으면서 한 번도 길게 받은 적 없죠? 응, 다 맨날 짧게. 아, 옛날에는 진짜 막 길게 막 그 아몬드 모양으로 하는 거 좋아했는데. 어, 상상이 안 가는데?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손이 좀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편집할 때 너무 불편해서 키스킨 다 뚫리고 막 컵할 때도 불편한데. 나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그 길게 네일하면 되게 이쁠 것 같다고 언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겠어. 어,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 조금만 길어도 저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너무 불편해. 지금 다 제거하고 베이스 발라놨어요. 언니 살짝 나 꼴뚜기 같은데? 영둥이도 나도 어색할 저의 민둥맨둥 맨손톱. 오늘도 완전 한가득 찬 저의 재료들입니다. 영둥이들 저 내일 다 했어요. 완전 귀엽죠? 지금 제 옷이랑도 약간 꿰맞춤 느낌. 완전 뽀짝뽀짝한 이런 키치한 네일을 했습니다. 예뻐죠? 안쪽 손은 이렇게 했고 반대 손은 이렇게. 귀엽죠? 양둥이들 이번 영상이 관리의 날인 만큼 또 제가 집에서 하는 홈케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자꾸 이 귀여운 손님께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자꾸 오야를 가져가셔가지고 오야 가고 싶으세요 공주님? 응? 공주님 저리 가시고 제가 진짜 인스타 무물 같은 거를 할 때마다 매번 우리 영둥이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의 찐 스킨케어 찐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광고로 보여드리는 제품이지만 정말 꾸준하게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너무너무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저에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인데요. 제가 지금 어느덧 유튜브를 그래도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 스킨케어 제품은 정말 찐찐찐으로 잘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거는 안 보여드린다는 걸 우리 영둥이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스킨케어는 사바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리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영둥이들에게는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제가 테스트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스킨케어 제품군인데 이거를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또 한 진정 러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시카나 이렇게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스킨케어 제품 하면은 레티놀이면 레티놀, 진정이면 진정 이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레티놀 시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 레티놀과 시카가 함유된 고효능 저자극 앰플이에요. 저도 정말 싫지만 제가 트러블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저에게는 효과가 좋았던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품 테스트를 할 때 그렇게 막 큰 기대감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 사용했을 때 제 피부 컨디션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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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거든요. 정말 완전 다 뒤집어지고 막 여기저기 트러블 다 생겨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 환장 그 자체인 피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를 했죠. 뭐 이게 효과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지금 내 피부가 이런데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웬걸 이게 진정이 정말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계속 쭉 제품을 사용해보다가 와씨 이건 진짜 찐이다 하고 이렇게 광고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반 이상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운동을 할 때 유산소랑 근력을 둘 다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열이랑 땀이 진짜 많이 나요. 안 그래도 피지가 좀 잘 올라오는 그런 피부 타입인데 피지가 더 많이 막 완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트러블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피부가 뒤집어져 있을 때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피부에 더 자극이 돼가지고 피부 컨디션이 더 나빠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심플한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으로만 케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레티놀 시카 앰플이 갓생긴 트러블부터 각질이랑 모공 그리고 잡티 흔적 케어까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운동하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빼거나 평소에 트러블 피부로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영둥이들에게는 저는 정말 꼭 한번 써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름이 레티놀 시카 앰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레티놀 성분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레티놀 제품들을 사용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 제품은 정말 저자극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사용을 못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저자극 제품이라서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실 영둥이들도 좀 사용하기가 편하실 그런 레티놀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형은 살짝 묽은 제형이라가지고 얼굴에 엄청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요. 낮밤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 낮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보습감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면서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짜서 얼굴에 한번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형 자체가 엄청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라서 되게 가볍게 쉽게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보습감도 채워주고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곤 하는데, 나는 레티놀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한 번만 먼저 테스트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에 사용을 해보고 너무너무 만족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올영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후기를 또 찾아봤거든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코덕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아나? 이 제품이 정말 찐으로 좋다는 걸 아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리뷰들을 많이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건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었던, 괜히 막 뿌듯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해봤던 레티놀 제품들 중에서는 막 바르면은 얼굴이 좀 딱딱하고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발라도 전혀 뭔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발리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는 앰플을 두 겹 정도 발라줘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준 상태인데 진짜 끈적임이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이 너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이고, 막 바르고 나서 피부가 따갑다거나 땡긴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좀 짱짱하게 보습도 어느 정도 메꿔주면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앰플을 사용해주고 나서 같이 사용해주면 정말 완전 꿀조합인 그런 크림이 있는데 바로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이에요. 약간 계속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죄송한데 처음에 이제 제품을 딱 테스트를 해볼 때 이것도 좀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 크림은 뭔가 조금 더 약간 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죠. 왜냐면 이 제품 너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보다 뭐 얼마나 좋겠어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테스트해봤는데 미친 제품이다 라고 발견을 하면 괜히 뭔가 더 뿌듯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기대를 하지 않고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 앰플도 앰플이지만 저는 이 크림도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이 앰플이랑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요즘에 이 두 개 같이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피부 방어력을 강화를 해주고 계속 반복되는 트러블 고민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수분 젤 느낌으로 발려지는 그런 제형인데 발림성이 진짜 좋고 흡수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열오른 피부나 아니면 저는 보통은 이 스킨케어 루틴을 저녁에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사용해주면 딱 씻고 나오면 얼굴에 막 열이 되게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럴 때 딱 이 앰플 발라주고 이 크림까지 발라주면 뭔가 이 피부 온도도 싹 내려가는 느낌? 뭔가 쿨링감이 좀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진정해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크림을 보통 저녁에 발라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화살목 크림으로도 엄청 유명해요. 과다 각질 케어에 더 특화가 된 그런 제품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각질 부각이 난 심하다, 요즘에 특히 겨울 되고 나서 피부가 막 둥둥 뜬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각질이 다 올라오고 이런 분들은 이거 바르고 베이스 발라주면 피부가 진짜 쫀득쫀득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요거를 이렇게 얼굴에 직접 짜줄 때도 있고 손으로 발라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총총총총해서 나눠서 발라주는 편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트러블 케어에 집중된 제품이나 뭔가 이렇게 한 가지 효능에 집중된 제품들은 수분감이나 보습감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앰플이랑 그리고 이 크림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갓 생긴 트러블부터 각질이랑 모공, 잡티 흔적, 그리고 피부 방어력까지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명 약간 트러블 끝장 케어 느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피부에 열감이나 피지가 정말 과다 분비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홈케어에 진심인 자기 관리러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진짜 크림도 정말 발림성도 좋고 금방 쫙 흡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림까지 다 발라주고 나면은 좀 더 이렇게 쫀쫀하고 피부 안에 보습 감이 완전 꽉 찬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트러블 케어에 정말 진심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렁둥이들께 정말 좀 길게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조합이니까 렁둥이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또 재구매를 해서 계속 정착해서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템이에요. 렁둥이들, 저는 경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경락도 제가 어느덧 지금 몇 회차를 받았죠? 한 20회 차는 넘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얼굴형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경락을 받으면은 라인들이 되게 예쁘게 잘 잡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바디도 되게 많이 뭉치거든요. 목이랑 어깨랑. 그래가지고 그것도 풀어줄 겸 얼굴도 이렇게 샥 올려줄 겸 오늘도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자, 지금 제 비포를 보여드릴게요. 자, 비포 갑니다. 비포 땅! 전 주로 팔자랑 이렇게 딱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관리 받고 오도록 할게요. 목 많이 뭉쳤죠? 뭐가 제가 돼서 비행기도 타고 막, 아, 목이 진짜 많이 뭉쳤네. 운동은 필라테스 그거? 아니요, 오늘 PT요. 네, PT 갔다가 유산소도 하고 이게 지금 운동이 하는 만큼 몸이 좋아져서 뿌듯하면서 겁나 힘들고 왼쪽 목이 더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약간 암덩어리 있는 것 같아요. 돌덩어리, 돌덩어리. 등도 많이 부시셨다. 그래요? 거기 침대가 이상했던 거 아닐까요? 침대 되게 편했는데. 아무튼 이들 저는 이제 두상이랑 그리고 목이랑 어깨 이렇게 관리 받았고 얼굴은 이제 원장님이 와서 예쁘게 다듬어 주실 겁니다. 근데 진짜 두상만 해줘도 뭔가 얼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워있는데도 뭔가 살짝 올라간 게 보이시죠? 얼굴이 약간 떡떡거미처럼 나와. 저 옛날에 처음에 쌤한테 받을 때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쌤이 손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손에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개구리 그 여기 끼는 거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볼록한 거? 그런 거 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랬는데. 저는 얼굴 관리 다 맞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링 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해주고 떼어내주면 관리는 끝이에요. 얼굴이 진짜 벌써 조그만해진 기분이 들어요. 엉덩이들, 저는 이제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머리가 확실히 이렇게 쫙 올라갔죠.
복귀가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으면은 되게 아픈데 엄청 시원해요. 확실히 이런 턱선 쪽이 엄청 촥 올라가는 느낌? 완전 쫙 당겨졌다. 그죠? 저는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카메라에 봤을 때 여기 팔자가 이게 좀 이렇게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쪽 왼쪽 얼굴이 좀 꺼지면 오른쪽보다 더 심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또 제가 왼쪽 얼굴이 더 나아가지고 왼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나 봐요. 울세라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이런 리프팅 느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열을 가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자 옆에 그렇게 불룩한 지방은 살짝 눌러주면서 꺼진 부위들은 조금 채우셔야 돼요. 네, 부탁드립니다. 영둥이들, 저는 상담 받고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서 항상 이제 수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수면으로 할 예정이고, 제가 얼굴형 관리하는 거는 예전에 얼굴형 관리 영상을 따로 올린 적도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는 울세라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번에 안 맞은 지 한 1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항상 울세라를 할 때 입모드를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입모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울세라 해서 여기 제가 신경 쓰이는 팔자 부위를 좀 쫙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제가 효과가 좋았다고 했던 눈밑, 요 눈 밑에 필러도 살짝쿵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술까지 하는 김에 입술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리터치를 항상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가가지고 입술도 아주 살짝쿵 넣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수면을 해서 아마 못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바꿔오도록 할게요. 안녕. 울세라 하실 건데 들어가시기 전에 얼굴 뭉친 근육도 고조하고 풀어드릴 거예요. 따라서 수면 영둥이들, 저는 관리가 다 끝났습니다. 울세라 했는데 이번엔 300샷 했거든요. 어떤가요? 좀 올라갔나요? 사실 울세라는 당장 효과가 나기보다는 한 달에서 6개월 뒤가 완전 제일 좋을 때거든요. 입술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만 넣어줬어요. 많이 남았는데 덜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밑도 살짝 채워줬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 시술 관리까지 끝! 전 조금 더 휴식을 취하다가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영둥이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저의 모든 관리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형이랑 그리고 스킨케어까지 좀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영둥이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니스프리 제품을 우리 영둥이들 구매하시기 전에 알려드릴 두 가지 좋은 혜택 소식을 가져왔어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니스프리 공식 몰에서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둥이 꼭 빅세일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랑 크림을 장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둘게요. 그리고 마지막 혜택으로 브랜드에서 우리 영둥이들을 위한 또 쿠폰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쿠폰뿐만 아니라 리뷰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영둥이들은 꼭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신 우리 영둥이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 안녕!